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또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포도원 일꾼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비유를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율법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상당히 심오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고, 이제 그냥 간단히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율법사는,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질문입니까? 예?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질문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면 영생을 줄 것이고 안 하면 안 준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율법사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가르쳐 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해석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그놈, 영생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주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비유가 끝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얘기는 나사로의 죽는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 얘기예요. 전 얘기고 아마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형제 자매들을 처음 만나는 때 같아요.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묵어 가시죠. 그때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 당시 예수는 그 당시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유대교와는 뭐예요? 정반대니까. 유대교는 철저한 조건적, 율법주의적 신앙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정반대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 그녀에게는 마리아죠. 마르다죠.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예수님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고, 누구도 들어온 거예요.
열두 제자들도 같이 들어왔겠죠. 들어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쭉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입만 벌리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겠습니까? 하나님 얘기겠죠. 그렇죠? 뭐 다른 얘기 뭐 예수님이 뭐 날씨 얘기도 하기도 그렇고 예수님 무슨 뭐 정치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예수님은 입만 벌리면 앉았다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조건적 생각을 바꾸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자, 집에 손님이 지금 많이 왔어. 근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어. 이제 한국서 이랬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욕 들어먹는 거죠. 저 얌체 같은 년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렇게 마리아처럼 손님이 많이 왔는데 무슨 뭐 어떤 대접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여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러고 있는 거요. 이제 이런 거를 또 싸가지 없다고 그러죠.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은 이 싸가지에 굉장히 예민한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러고 있겠어요? 마리아도 사실은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요. 싸가지 없는 여자가 아니야.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무엇보다도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마리아는 그거를 탁,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고 싸가지 없다고 얘기할 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제치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이 진리를 향한 어떤 결단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니 마르다는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아, 자기 혼자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경황이 없더라. 그래서 그러므로 마르다가 와서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내 동생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렇게 하니까 나 혼자만 남겨놓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십니까? 그 마리아에게 좀 말씀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 열받았어. 그렇죠? 자, 마르다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자로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접대 잘하고, 바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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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탁 하고 이제 손님이 가고 나면 뭐예요? 야, 그 집, 그딸 참, 참 바지런하고 괜찮더라. 그 대개 이제 손님들이 뭐라 그러겠어? 근데 그 둘째 딸은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지? 마리아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서 지금 예수님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불평이 생겼어.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싸가지 없는 마리아 같은 내 동생을 좀 훈육을 해서 언니하고 도와서 손님 접대를 하라 하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배우고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르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손님들을 접대해야 됩니다. 인간사회, 조건적 인간사회에서는 마르다 생각이 맞아. 그러나 하늘나라의 생각으로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대접받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많이 가져봤어요.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사실 저는 어느 곳에 가서 일정한 시간을 보낼 때,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정말 콧노래가 나오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것은 내가 대접받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해. 뭐 대접받아봐야 뭐 있어요. 뭐 사과 한두 쪼가리 나올 거고, 그렇죠. 뭐 차 한 잔 나올 거고, 뭐 대충 그걸로 끝나잖아. 또 아니면 안 먹고 아껴도 없던 케이크 한 조각 나올 거고, 그렇죠. 근데 뭐 케이크 나와봐야 그건 건강식도 아니고, 차 나와봐야 그 뭐 별로 뭐 안 마셔도 되는 거고.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그런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무슨 치료하는 거요? 체면 치료하는 거죠. 체면이 이 생명보다 진리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도록 그렇게 이 조건적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조건적 세상이란 것이 바로 죄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조건적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몸에 뭐예요? 다 배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배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이렇게 보면 자식들 손자 손녀들을 걱정하는 것이 몸에 뭐예요? 배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거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싸가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미래는 장래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미래를 내가 어떻게 걱정해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는 내 소관이 아니야. 또 여러분 이미 지나간 과거도 돌아볼 필요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내가 실수를 했다, 잘못을 범했다는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가 버렸어. 그걸 내가 지금 현재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잘못도 이미 뭐예요? 사하심을 이미 받은 거라.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진다는 것도, 그것도, 그 미래는 분명히 누구의 소관인데?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 미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잡신을 선택할 것인가?에 딸려서 내 미래가 내 선택된 도로 풀려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으로 미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미래를 긍정적으로 풀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무슨, 이런, 사람들은 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특히 여자분들이 우리가 이러면 뭐 그러니 뭐 이래서 이제 그런 식의 사랑, 관심, 동정 이런 거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가 부정적이 돼 가지고 그거를 끌어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단이 주는 그런 묘한, 예. 그래서 내가 나를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진짜로 내가, 내 유전자가 무엇에 따라서 반응하니까? 뜻에 따라 반응하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한 30분 있으면 더 나빠지는 거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뭔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럴 때 철저히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지나온 얘기를 다 해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그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이제, 저의 그 문제들이, 우리 애들의 문제, 그 당시에 애기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나 힘든, 애들은 마약을 하고, 큰 애는 감옥을 가고, 이런 그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암담한 장래. 네. 그거를 그 당시 이제 그 위마 대학이라는 그 공동체가 있었어. 공동체에서 이제 같이 사는데 그 직원들 공동체 함께 사는 직원들은 다 알죠. 저의 그 상황이 어떻게 악화돼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직원들이 물어요. 걱정스럽게, Dr. Lee, what's going on? How are you doing? 아주 걱정스럽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그 느낌이 발동하냐고 하면, 내가 지금 느끼는 상태보다 더 나,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 이러고 싶어. 그러면 또 그쪽에서는 뭐예요? 그러냐고. 이제, 그거를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 그게 이제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상고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네요. 참. 그래서,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되잖아. 왜? 장래 일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라고. 알겠습니다. 그,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막, 그렇게 하면, 근데 미국 사람들 물어보는 게 그거죠.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가, How are you? 그렇죠?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근데 직원들이 Dr. Lee, How are you? 하고 걱정스럽게 물으면 저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겠어요? Fine! 아주 잘 돼가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고 나면요, 내가 기분 좋아. Fine! Thank you! 이제 점점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걱정스럽게 안 물어보고,
아주 상쾌하게 물어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닥터 리? Oh, fine. Everything's good. Okay.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고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 진짜로. 진짜로. 우리 딸도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간대. 그거 나와서 전과자로 미국 사회에서 살아나간다는 게 이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버렸어. 우리 딸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확 변해버렸어. 그래서 이 법원에서 딸을 한 2년 동안 관찰을 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2년 후에 심사를 해가지고 얘는 확실하게 변한 것이니까 전과 기록을 말소시킨다. 이렇게 돼버렸어. 상상을 못할 일들이 생겨가지고 나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fine 하면서 아시겠죠? 이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으로 개척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고 잘 섬기면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조건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마르다는 뭐예요? 아, 마리아는 그 정말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이제 참 교회도 보면 이렇게 많은 일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해요. 저는 교인들 보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뭐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걸 알아야 돼. 깊이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알고 아니까 이 초신자들이 교회를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런 건 좋지만은 잘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무조건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수를 더 따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봉사는 그건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는 이 봉사로 한몫 보려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뿐이다. 뭐라고요? 그 단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거.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다? 이 한 가지, 이 좋은 거, 이거를 선택했으니, 마리아에게 그것을 누가 빼앗겠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선택했으니, 열심히 듣도록 놔두겠다는 거죠. 그렇죠. 마르다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중에 보면 누가 봉사를 제일 열심히 할까요? 결국은 마리아가 봉사를 열심히 할까요? 마르다 같은 사람들은 자꾸 봉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 적은 일도 안 하는데 내만 일하죠. 이래가지고 결국 나 안 해 이렇게 돼 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누구 누구는 적은 일도 안 한다. 나만 한다. 이래 쌓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떨어져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누가 일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마르다 얘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 뜻을 이제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예. 네. 자, 이제 다음 얘기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아. 무엇이 천국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천국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천국은 그럴 때 천국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천국은 그럼 뭐예요? 저 어디 있는 삐까뻔쩍한 곳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은 하고 나올 때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얻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너희 속에 천국이 하늘나라가 뭐예요? 임하였다. 그 말은 결국 너희들 속에 누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게 되었다. 그럼 천국이 뭐냐? 결국은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린 자꾸 그 하나님 동네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그 동네만 가면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런 배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마태복음 20장 1절도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천국은
그 포도원을 가진 집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포도원을 가진 집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포도는 뭐예요? 포도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가꾸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포도는 별로 질이 좋지 않는 포도요. 마리아 같은 포도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 같은 포도를 자꾸 마리아 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포도원을 가꾸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 줄을 알게 된다.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 당시 아주 통용되는 그런 법입니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다.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제3시경에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침 일찍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침 한 10시쯤 돼서 또 나가 보니까 또 장태에서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거리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줄 것이다. 하니 그들이 가더라. 자, 그래서 아침 8시에 온 일꾼도 있고 2시간 후 10시에 온 일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후 1시쯤 돼서 주인이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서 또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 그러봤더니, 또 오후 4시경에 또 나가서 보니까 또 일꾼들이 있어. 하루 종일 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기만 하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 여기 이제 적절한 대가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시간 후에 일이 끝났어 해가지고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고 했습니다. 또 나중에 온 사람을 더 먼저 주라. 그 성경은 이
나중된 자가, 예?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예,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오후 4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각자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아. 어. 한 데나리온. 우리,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거는 합리적이요, 비합리적이요. 그만큼, 이건 완전히, 아니,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근데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탁 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하늘의 사고방식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10절.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한 자들은 돈을 어떻게 더 받을 줄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두 데나리온은 왜? 우리 주인이 보니까 상당히 관대해. 그러니까 한 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8시간을 일했으니까 8데나리온을 줄까? 아니면 적어도 두 배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그들도 각자 한 데나리온만 받았어. 그래서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집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거 뭐 이러냐? 아시겠죠? 12절, 그 주인이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그 불평을 하면서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 어떻게 주인님은 온종일 볕에서 수고한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다. 내가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일당을 뭐예요?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없다. 약속한 대로 아니냐. 내 몫을 받아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응? 나는 다 골고루 나눠주고 싶다. 그런 조건에 한 데나리온 그래야만 여러분 만약 이 주인이 예? 한 시간 일한 사람은 8분의 1 데나리온을 줬다. 두 시간 일한 사람은 8분의 1을 줬다. 그러면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일했냐에 따라서 그 대가를 주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철저히 무슨 적이에요?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 자, 이 돈은 내 돈이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뜻대로 하는데, 너희들은 이거를 잘못한다. 라고 하고 있다. 결국, 여러분, 결국은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뭐예요? 대립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그 이슈가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대립이다, 이 말입니다. 네, 대립. 그러니까 이 세상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무조건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희들 생각대로 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스트레스의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결국 사망이 되었다. 내 생각대로 해야만 뭐예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생각의 충돌. 이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사단의 생각의 충돌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다. 사람들이 그런 그걸 원죄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그 원죄라는 것을 하나님 말에 불순종했다. 따먹지 말란 걸 뭐예요? 따먹었다. 그것이 죄다. 물론 그거 죄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거 참 오리무중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왜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예요? 먹을 수 있도록 돼버렸어. 뭐가 변한 거요? 생각이 변했어.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어떤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가?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알고 있었어. 있었는데, 드디어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창세기 3장에 이제 뱀이라는 그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아담과 이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담과 이브가 사랑하는 하나님 뭘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게 만들면 돼요.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게 만들면 결국 아담과 이브는 더 이상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편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옳다고 사랑하고 있는 실상은 누구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 편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원죄라는 것이 뭐냐는 그 사단이 최초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 그러면 히브리 말로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단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대적했다. 무엇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도 그래서 사단이 그런 주장, 그 사단이 사단이기 대적자가 되기 전에는 루스벨, 영어로 하면 루시퍼, 루스벨이라는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무조건적 사랑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으로 무조건 다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다 보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 안 있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루스벨은 천사로서 뭐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피조물 차원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을 해야지만 이 우주가 통제 가능한 통치 체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이 무조건적 사랑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그래서 사단, 루스벨이 대적자,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 문제가 발생한 거요. 왜? 천사장 루스벨이 사단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사단이 자기 부하 천사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천사장 루스벨을 따랐습니다.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잡신들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잡신이 있는 이유가, 그 루스벨의 그 견해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무슨 영이 되어버렸어? 사단의 영, 진리의 영들이었는데 결국 거짓의 영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그런 대립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조건적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를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주장을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한번 네가 통치를 해봐라. 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적 사랑이 사단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 사단과 3분의 1의 거짓 천사들을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지구가 생기기 전에는 이곳은 뭐로 꽉 찼던 곳이요?
흑암, 혼돈.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 흑암, 혼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생명과 사망이 공존할 수 없고 진리와 거짓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단과 그의 부하 악령들을 이곳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이곳이 어떻게 됐어? 이곳이 어둠의 세상이다. 그리고 혼돈, 혼란, 그렇죠? 여기다가 뭐를 창조하셨어? 지구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여기다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 사단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여기 창조할 인간을 네 방식대로 한번 어떻게 설득을 해봐라.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게.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넘어간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전 세상을 한번 조건적으로 통치해봐라. 했더니 어떻게 돼?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아, 이 조건적 사랑이 통치를 하면 이렇게 세상은 악해지는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은 내 몸에 병이 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마침내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더럽게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만큼 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지구만큼 죄가 많은 곳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에 태어난 우리들을 더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지구에서 피 흘리게 하셨어.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인간들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요. 하나님에게 지극히 중요한 존재들이요. 우리가 없으면 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암에 걸렸지만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더 건강해지고 치유가 되고 참 우리 정연주 같은 하나님의 딸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죽으려고 온갖 악에 받쳐있던 철저히 조건적 사랑에 찌들어있던 딸을 어떻게 다 정신을 차리게 해서 성령을 부어주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서 확 달라지게 할 때 아, 하나님이 사단에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는 이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큰 기회로서 암에 걸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척추 문제는 빼놔서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암만 특별대화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사단의 조건적 사랑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고생 무진장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없었다면, 특히 여러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이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보다 훨씬 더 뭐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증을 통하여 입증하시길. 그래서 입증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이 통일입니다. 통일. 통일이에요.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맨날 긴장 상태, 맨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것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대박인데. 하나님도 이 우주를 통일하려고 이곳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 사단과, 그 조건적 천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결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우주의 의견은 하나로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조건적 이론과 무조건적 이론이 충돌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뭐 시키는 것이라?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의 통일입니다. 우주가 분열되어 있었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못 박신 말미암아 그래, 무조건적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야. 그래서 그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우주가 통일되게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우주에는 우리 같은 인간이 많아요. 거기에는 이런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투쟁이 없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만. 그러니까 여기는 참 고생스러운 곳이요. 여기는 전쟁터야. 그 전쟁터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미안할까 안 미안할까. 그래서 참 우리에게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해본 사람이야. 우린 악령으로부터 시달림을 안 받은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써먹는지 아세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써먹어.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 목사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온 하늘나라에 를 댕기면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암 걸려서 고생했던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면,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늘나라의 목회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늘나라를 다 상속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한 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특별한 복을 받아서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다 힘든 고비고비를 넘기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어떤 인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더 잘 아는 사람들. 우주에서 최고로 귀중한 피조물들로서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서 빛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절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참, 이게 이제 끝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아침 8시부터 8시간 일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악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바로 이것이 이 온 우주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 말이야. 자, 이제,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뭐예요? 나중되리라. 나중에 온 사람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또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은, 감동 밖에서 안 밖에서. 이야, 이런 분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중 깨달은 사람이 훨씬 빨리 깨닫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은 것이다. 즉, 다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을 택한 자라고 그래. 그 택한 자들은 숫자가 많지 않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교인이 이렇게 많아도 진짜 택한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 깨닫고 정말 감동해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치유되는 사람들은 주로 여러분처럼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진짜다, 이 말입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론, 나는 하루 종일 8시간을 일하는데 나는 왜 더 주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이 필요한 줄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몸에 다시 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편안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